대구의 임시 선별 검사소가 오는 30일까지만 운영하고 문을 닫습니다. 대구시는 국채 보상 운동 기념 공원과 옛 두류 정수장에서 운영하는 임시 선별 진료소를 오는 30일까지만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. 따라서 다음 주부터는 PCR 검사를 원할 경우에 8개 구군 보건소의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야 합니다. 또 오늘부터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경북 칠곡 대구 은행 연수원에 있는 생활 치료 센터는 오는 30일까지만 운영합니다.